밖에 제가 나와서 판기업들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그 네. 자료에다도 그렇게 했었는데, 장중에 시청자분들도 자기가 장중에 이제 미국 시장과 관련돼 가지고 그 시황 자료를 올려요. 네. 이제 그거 보시면서 뭐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그 무슨 이슈가 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일단은 앨런 연준의장 발언 이후부터 판기업들의 움직임이 견고해지고 있죠. 좋아졌어요. 예, 법인 예. 뭐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점이 부각돼. 넷플릭스부터 애플까지. 예. 그리고 뭐 실적도 잘 나왔고, 자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일단은 그 기업들의 실적들이 좋게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아까 IBM에서 보시다시피 거의 뭐 매출 변화는 없었어요. 2억 달러 정도는 뭐한 전체 6% 크면서 뭐 예.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예상치가 거의 부합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나오면 빠져요, 이제는. 그 다음에 뭐 저쪽 어디냐, 금융 섹터들 실적 발표를 할 때도 그랬잖아요. 잘 나와도 매물이 나오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추가적으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배당을 엄청나게 올린다거나 네.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하거나, 또는 실적이 완전히 그걸 서프라이즈, 상장이라고 완전한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든가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와 주면 반등을 주는 거고, 지금 현재 그게 좀 걸리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차피 다음 주부터 실적 발표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일단은 지난 작년 4분기는 완전히 망가졌었기 때문에 YY로는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잘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QOQ로는 좀 줄고요. 네. 3분기보다 좀 떨어지고, 그 시장 컨센서스가 있잖아요. 네. 근데 4분기는 일단은 일회성 비용들이 많아요. 원래부터 그렇잖아요. 그렇죠. 보너스도 줘야 되고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원래 예. 4분기 때는 우리나라의 특징인데, 4분기 때는 기본적으로 어닝 쇼크들이 많아요. 어닝 서프라이즈보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그것 때문에 좀 부담을 가질 수가 있다는 점을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뭐 그런 흐름도 좀 있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의 특징, 그다음에 글로벌 주식시장 전반에 걸친 특징은 차익 매물과 뭐 반발 매수가의 싸움에서 점차 이제 차익 매물과 실적적으로 포커스를 바꾼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주목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이상해서 실적 발표들이 잘안 왜요? 왜? 나오거든요. 아, 실적 실적 발표 발표 일정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쭉쭉쭉 나오고 이렇게. 예. 그때마다 계속 바뀌거나 뭐 공식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하기 편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코스피 200 전체 다 전화해 보거든요. 한달 전에 맞아요. 전화해 예. 보면 아직 결정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보면은 이제 너무 궁금한 종목에서 전 아무리 공시가 안 나오니까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나오는 거 맞냐고 그러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전히 그렇다는 얘기. 제가 그렇게 한 적이 한 5년 전에 지금도 얘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튼 우리가 봐야 되는 게 26일 날 마이크로소프트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AMD도 네. 있고요. 27일 날이 문제입니다. 27일 날장 끝나고 나서 애플, 애플. 페이스북, 뭐 서비스 나우, 램 리서치. 아, 왜 서비스 중요하겠네요. 나우나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최근 들어서 판기업들도 올라갔지만, 그동안 소프트웨어 회사들, 우리나라로 치면 오늘 막 어제 오늘 좀 움직였던 온라인 기반한 기업들 같은 네. 경우는 그와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일단은 서비스나우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들이 그 4분기 때 별로 안 움직였어요, 거의. 그러다가 이제 판기업들 튀니까 같이 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판기업들하고 같이 갔다 우리는 갔다 카카오나 뭐 네이버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소프트 업체들도 지금 현재 그쪽에서 미국 쪽에서는 그렇죠.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견고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얘네들의 실적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관건이고, 문제는 이제 뭐 테슬라도 있고요. 그래서 27일 날 보면 애플, 테슬라, 서비스 나우, 얘네들의 실적 발표가 28일 날 시장에 영향을 줄것 같고요. 이 시기에 계속 우리나라 대형 기업들 실적 발표들이 줄줄이 네. 있기 때문에 그 영향과 더불어서 시장의 변화가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팀장님, 저희는 IT 기업부터, 우리는 IT 기업부터 나오죠. IT 기업들도 좀 네. 있지만 뭐 자동차도 이때 다 자동차, 있고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전체적으로 실적 발표 일정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뭐 미국처럼 뭐 실적이 잘 나와서 잘 나왔다고 해서 뭐 크게 올라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진 않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뭐 악재만 안 나오길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그러니까 일단은 생각보다 덜 나오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된다.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이거 끝나고 나면 2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수출 증가율 잘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엊그저께 20일 날 잘 나왔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연은지수라든지 이런 거 잘 나온 거 보면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뭐 미국 쪽에 그런 경제 지표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달리 잘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2월 첫째에 좀 반등을 줄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있으니까 이 다음 주에 시장의 변화가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뭐 매일매일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고 기업들은 실적 발표 그 이슈에 따라서 종목별로도 그다음에 업종별로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 한 주라는 것들을 그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